너무 슬프다. 어떻게 안 이겨? 와, 진짜 잘한다. 아니 이거는 뭐 경연이고 뭐고를 맞아, 떠나서 그냥 잘... 말도 안 되는. 근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. 와, 와. 본인들이 부르면서 되게 힐링이 됐을 것 같아. 너무 멋있다. 정말 감탄하면서 봤고요. 실제로 들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울렸을 것 같다. 근데 언니. 왜요? 왜요? 싫다 울어? 언니 와, 왜? 이거 약간 음원 나오면 들으면서 혼자 집에 처박혀서 우는 딱 그 각이야. 이쪽으로 계속 이쪽으로. 진짜.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럴 때도 그래도 내 편에서 나를 위해서. 아, 이거 너무 예뻐. 갱년기가 왔을까요? 그냥 찢은 것 같아요. 비주얼이랑 무대 효과, 연출, 협창단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한. 자, 양 팀의 무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릴리, 오마이걸 미미 유아. 가장 적은 점수 차이가 난 라운드입니다. 오, 막상 막하스. 깨지는 안 깨진 걸.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구성도 보컬 안무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해. 자기가 어떻게 해야 멋있어 보이는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돌은 아이돌이다. 너무 잘하더라. 나도 저런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쓰고 있었어. 그렇게 웅장한 무대를 이길 수 있을까? 향이 깊은 향초 같았어요. 뭔가 이 향기를 떨쳐내고 싶지만 떨쳐낼 수 없는 거죠. 영혼이 많이 가지 않는 좋은 무대. 자, 슬릭 씨,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사실 그 에일리 씨랑 슬릭 씨 무대가 끝나고 나서는 관객분들이 가만히 있어 보이네요. 그러니까요. 지금 긴장하신 거예요? 저희 애 길을 왜 죽이세요? 질문한 거예요. 네. 기살려. 좀 다른 특색 있는 무대였어서 아무래도 취향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나? 과연 누가 이번 라운드 승리를 가져갈까요? 이거 너무 다이나의 아파, 손 아파. 미미. 미안. 죄송해요. 진짜 세게 잡고 있어. 긴장 많이 했나 봐. 지면은 좀 미안할 것 같아요. 승리한테 안 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소고기 먹어야지 다 같이. 특별 평가단의 투표 결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. 승리팀은 굿걸의 슬릭 에일리입니다. 너무 고맙고 언니가 아니었으면 진짜 이 무대를 좀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것 같고 고마워. 갓 에일리. 슬릭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 사람이랑 했을 때도 상상이 안 가고 저 사람이랑 했을 때도 상상이 안 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랑 붙여놔도 잘하는 친구였다.